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그 강원도 그 홍천 내면 지역이 어디 됩니까? 내면 자원리. 아, 예. 강원도 홍천 내면 쪽에는 제가 계속 그 오면서 보니까 오이도 심어난 게 많고 당근, 뭐 고추, 그다음에 감자 이렇게 지금 그 작물들이 자라고 있던데 뭐 큰 것들도 있고 또 어리게 자란 것도 있고 이런데 그 우리 그 대표님이 주 작목이 그 아까 저쪽 하우스에서 토마토도 여름 토마토도 보고 이제 여기 감자밭에 왔는데 여기는 감자를 어떤 종으로 합니까? 여기는 이제 우리 강원도 최종으로 이제 시감자. 아, 그러면 여기서는 국립종자원에서 원종을 가져와서 예, 우리가 재배해서 다시 그쪽에 이제 수매해가지고 가져간단 말씀이죠. 옛날에는 이제 국립종자원에서 이제 최종을 다 주관했는데, 예. 예, 요즘에는 이제 강원도로 이관돼서 넘어와서, 예. 도에서 이제 관리하면서 예, 망실 원종장에서 망실 재배를 해가지고, 예. 우리 농가에게 최종을 줘가지고 우리가 최종포 수확해서. 각 지역 전국에 이제 예.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게 이제 강원도 종자진흥원에서 하죠. 예,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예, 이건 저 종자를 최종 그 이렇게 그럼 도기술원에서 가냐 하는 거야? 아니 도기술원이 아니고 아주 저 강원도 감자 종자 진흥원이라고 대관령에 있습니다. 아, 예, 도관할래. 예.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그 대표님 농장은 저 멀리 산 밑에도 하나 있다 그러고 저쪽에 그리고 이쪽에도 있다 그랬는데 이 밭은 저 끝에서 요쪽까지 끝까지 한번 몇백 메다 거리가 되겠는데 이건? 아 이거 뭐 한 300 메다 이상 되는데 이게 한 6천 평입니다. 그렇죠. 한 밭이 아주.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는 뭐 또 저 시범 사업도 하시다 그랬는데 잠깐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 이거는 이제. 요 땡거부터 먼저 설명해 주세요. 이쪽에. 아, 요 이제 기계실인데 예. 요 이제 물탱크 10톤짜리 두 개 있고 예. 요 이제 6000평 이제 전밭에다가 홍천군 이제 기술센터하고 진흥청에서 이제 관여해 가지고 이제 시범 사업으로 이 땅속 40 내지 50cm의 점적을 예. 1m 20 간격으로 다 깔아가지고 예. 예. 가뭄에 이제 효과가 얼마 있나 이제 시범 사업을 그러면 이제 지금 그 이쪽에 그 저 바닥에 라인을 설치한다는 거죠. 예, 다 한 거죠. 예. 예. 그 그랬다면 예. 이 밭 전체에 저 라인을 설치해서 그 간격은 몇 cm 했죠, 이게? 간격은 1m 20 간격으로 깔았습니다. 1m 20 간격으로요. 예. 예, 그러면, 이건 이제 지하, 그, 우리가 가뭄에 지하 수위 관계 때문에 그러죠. 밭 밑에 수분. 예, 수분 때문에 가뭄 대책. 예. 예, 사업으로. 한해 대책, 그죠? 예. 예,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올해 처음 이제 시범 사업으로, 시행하고 이제 첫 작물이 들어간 겁니까? 예, 예, 처음 들어간 거죠. 아, 예, 그래서, 이게 그, 저, 이제 이렇게 재배했을 때, 그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농가에 기술 보급한 거죠. 예, 그러니까 다른 농가와 이제 올해 비교 예. 예, 판결을 해보면은 이제 월등히 수확이 난지 예. 뭐 장마철에는 뭐 효과가 없겠지만 예. 이제 많이 감을 때 예. 예, 차이를 볼 수가 있죠.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랬다면 지금 이 그 지금 재배 면적에 그 우리가 그 생산되는 걸 봤을 때 그 품질이 그 얼마나 좋으냐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리고 이쪽에 또 그 흑색 비닐 멀칭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안 한 것도 있는데 이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 이것도 올해부터 이제 그 강원도 감자종자진흥원에서 하도 이제 녹화서도 하늘 봐서 이제 파란 감자도 많이 나오고 예. 가을에 이제 고사제 치고 예. 건조제를 치고 예. 비가 많이 왔을 때 이게 이제 흙이 씻겨 내려가면서 감자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 농가에서는 이제 시감자로 녹아서도 뭐 미비한 거는 예. 내보내긴 하는데 너무 하늘 보면은 이제 가격이 떨어지니까 예. 그런 거 방지 차원하고 또 수확량도 이제 볼겸 올해는 멀칭할 농가는 이제 하려면 이제 하라고 한 상태에서 이제 작황을 좀 보려고 한 10,000평 정도 되는데 3,000평만 이제 예. 시범으로 이제 비닐 멀칭을 했으니까 오래 지내봐야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알지. 우리 대표님 서 있는데 여기는 지금 안한 거, 요두 골은 멀칭한 거, 이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죠? 그 색깔별로도 한번 차이가 나지. 예, 이게 생육이 같은 차이를 이루는데, 농사지어 보면 초기 생육이 좋은 게 생산량이 산물이 많죠? 아무래도 초기에 왕성해야 힘이 있으니까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는 거지. 예, 그렇죠. 예, 좀 전에 측정해 보니까 토양 함수량이나 이시량은 같은데, 이게 보기에, 우리 대표님 보기에, 어떻게 초기 함수량 때문입니까? 이거 어떤 관계라고 이렇게 예측합니까, 이건? 아무래도 함수량 관계 수분이 많이 멀칭 때문에 못 날아가고 잡고 있는 그 함수량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여기와 여기 달라져 버리잖아요.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럼 이쪽엔 누렇게 되어 있고, 저건 진하게 되어 있고, 이건 우리 밭살, 이게 밭살, 라는 거, 토양, 수분 보유를, 그게 좀 차이 난다는 뜻 아닌가요? 예, 그렇죠. 수분이 이제 토질로 마사토다 보니까 이제 올해 비가 좀 봄에 자주 와가지고 뭐 2일에 한 번씩 거의 왔으니까 예. 빨리 이제 용탈됐다고 봐야 되겠지. 예, 근데 이제 멀칭한 데는 이제 좀더 용탈이 덜 되면서 잡고 있는 그 수분 차이가 있죠. 이시가 0.1 정도, 1.2와 1.3 정도, 0.1 정도 차이가 나고, 생육을 보면 약뭐한30% 정도 이상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재는 그렇게 예, 차이가 많이 현재 전체를 보면, 엽색이나, 이게 덤불 크기 보면, 한30%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나는데. 예,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이런 걸 한번 해보셨죠? 예, 비닐 멀칭한 거나 안한걸 했을 때 수확해보면 생산량. 과거에는 이제 시감자에는 이제 멀칭을 안 해보고 일반 감자에만 해보다 보니까 같은 한밭에도 심지 않으니까 그 비교를 직접적으로 해본 거는 없지. 예, 이게 비료량이 지금 현재 잔량이 거의 용탈대가 조금 부족한 부분 차이가 나고, 여기는 좀 용탈이 적게 돼서 좀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도 함수량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차이에서 생육이 거의 좀 바뀐 게 아닌가,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초기에 수분 보습력이 좋으니까, 예, 뿌리 활동이 많았다는 거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생육이 빨리 발달, 계속 안정적으로 잘 자라고, 이렇게 비닐 멀칭하는 이런 일부 밭에서는 그냥 물론 잘된 데가 있긴 하나, 전반적으로 이렇게 멀칭한 데보다 생육 진단했을 때 조금 차이가 난다는 거죠. 많이 떨어지는 걸로 눈에 나타나고 있죠. 예. 그리고 이쪽 밭에는 또 칼집연 비닐이 하고 요 둥근 비닐하고는 차이는 어떻습니까? 둥근 구멍 뚫린 거하고. 그것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칼집전 게 저게 비닐이가 수분 용탈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게. 비닐이가 옆으로 착착착착 그거는 이제 그 카타 비닐은 예. 왜서 사용했나 하면은 이거 기계 파종을 하다 보니까 감자를 기계로 심어 놓고 나중에 멀칭을 하다 보니까 그 카타 안된 비닐은 일일이 다 뚫어 줘야 되거나 이제 올라올 때 칼로 찢어 줘야 되는 그 불편함이 있어서 카타 된 비닐을 어쩔 수 없이 썼는데
조금 차이는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카터 비닐에 뭐 풀이즈 깨나고 이러는 장점은 있으나 그 이것도 보면 그 결국엔 보면 수분 그 보습력으로 일부 판단해야 되겠죠. 네, 그런 예.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강원 저 홍천 내면에서 이렇게 그 이제 또 재배했을 때 지금 저 적게 자란 그 멀칭 안 한 거나 멀칭 한 거나 다음에는 생산량이 비슷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결국엔 비료를 적게 줘 가지고 마지막 가서 굶어 죽는다면 우리가 지금 기비로 그 뭐 감자 전용 비료나 이런 비료를 뭐 그 100평에 몇 개 쓰신다 그랬죠? 100평에 3포. 예, 그러면 그게 그 질소량이 그 한 포대당 20%가 안 되죠? 20%가 안 되죠. 예, 그러면 뭐 20%를 잡아도 세포 뭐 60%죠. 예. 예, 그거는 요소 한 포 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거기에다가 들어 있는 뭐 우리가 인산이 부족해서 생산량 감소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인산, 예. 가리. 인산은 뭐 남아 도는 게. 예, 그 불필요한 인산을 또 돈 주고 사서 썼다는 게 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설계를 뽑을 때 그 우리가 감자 기비 설계를 뽑을 때 그 차라리 요소 한 포 감자 그 전용 비료 한 포 이래 뽑으면 이미 그 그 두 포만 해도 질소분이 60%가 되죠. 그렇죠. 예. 그러면 기비로 갖다가 세 포를 썼는데 우리가 세 포로 써도 이시는 초기에 2.4 정도 안 나오던가, 예? 예, 그 정도 나왔죠, 초기에는.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정식하고, 겨울씨가 지나다 보니까 이제, 꽃대도 이제 하나 이렇게 안에서 보이는데, 이렇게 되니까 용탈되고 먹고 하니까 이 씨가 지금 뭐 평균 1.34 정도. 예. 예, 그러니까, 양이 많이 뚝 떨어졌죠. 그렇죠. 반 정도 떨어져 버렸죠. 반, 예. 뭐 1.0 정도 정도 떨어져 버렸는데 50% 떨어졌죠. 예. 예. 그래 됐다면 지금 우리가 그 여기에서는 그 초기 질소분이 60%라는 거죠. 그 저 비료 포대에 있는 양을 계산했을 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그 지금 그 적정한 추비 시기가 아니냐.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정한 이제 추비 시기는 맞는데 예. 또 시감자 생산하는 진흥원에서는 원래 이제 추비를 못 주게 돼 있습니다. 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아무래도 이제 뭐 부패 저장을 했다가 이제 봄에 나가는 이제 일도 있으니까 부패 방지 차원에서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그 황금알농법을 하면 네. 부패가 안 나와요. 전혀 안 나버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그 품질을 했을 때 유통 뭐 저장 이런 품질이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양파라든지 뭐 고구마라든지 뭐 당감 제주도 밀감 이런 사과 같은 것도 부패가 안 나와요. 그것은 이제 올해 한번 우리 박기현 대표님하고 한번 저 같이 시점을 해보며 연구를 해보는 걸로 하지요. 예, 네. 다른데도 그 많이 적용해서 네. 뭐 고구마 같은 건 몇십만 평 하는 분들도 저장 중에 부패가 안 나온다. 네. 맛이 좋다. 네. 그리고 저장 중에 순이 안 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영양분이 부족하면 양파 같은 거 저장했다가 순이 나버리거든요. 고구마도 영양이 부족하면 순이 나요. 아주 우리 시감자도 겨울에 저장하는데 그 싹이 넘어 나오는 것 때문에 문제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 양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황금알농법 했을 때 이듬해 10월달 자기 돌씨 지나서 돌을 지나서 이듬해 10월달 가도 순이 안 나요. 저온창고에서. 그래. 그럼 우리 시감자 같은 경우는 저온 저장 안 하는 거예요? 저온 저장을 하는데도 너무 이제 온도를 떨구면은 또 냉발을 받아가지고 예. 예, 그 표피 살짝 예. 안에 까만 먹이 돌고 예.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온도를
너무 떨구지 못하다 보니까 싹이 나더라고요. 그 부분 어제 저 서춘천 우리 황금알농법 하는 그저 홍영표 회장님 댁에 거기서 일반 재배 감자와 우리 황금알농법 감자를 어제 그 농가들과 함께 토론 그 현장 밭에서 강좌를 했는데 벌써 그 감자의 당부릭서 일반 재배 농가에는 4.7부릭서 황금알농법은 5.0부릭서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시식회를 했는데 식감도 완전히 달라요. 그럼 맛과 품질을 이미 그 결정돼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홍영표가 우리 친구인데 예. 한 1, 2년 먼저 이걸 황금말 농법을 시험 재배해보고 예 좋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저도 올해 좀 시작을 하고 있는 중이지요. 예, 그저 서춘천에는 농협 측도 많이 그 지원을 하고 그 활성화가 많이 됐어요. 예, 그래서 어저께 그 우리 그 농가의 그 현장을 마치고 제가 그 조합장님하고 상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그 조합장님의 의중은 어떠냐? 앞으로 그 지역의 농가를 돕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지역에서 이제 그 농협에서 그 수매하는 거 매치 사업 그 관계도 좀 상의를 했는데 이때까지 이제 하향 평균화를 하다 보니까 품질이 나빠서 그 시장성이라든지 농가 수익이 보정이 안 돼서 그게 제일 문제였다. 그럼 황금알농법 회원 농가나 지도가 잘된 상태에서 상향 평균화를 맞추면 시장 유통도 괜찮다. 그런 쪽에서 어제 그 마지막 그 조합장님이 결정을 하시고 그래 일을 했는데 우리 그 홍천 내면에서도 우리 대표님 이렇게 감자가 많이 업행해서 재배되고 있는데 황금알농법 적용할 때는 그 감자가 단단하고 무거워요. 키로수도 많이 나오고 예. 부패도 좀 적고 예. 아까 박 대표님이 뭐 싹도 현저히 이제 들란다 하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네요. 예, 그래서 황금알농법 했을 때그 어릴 때그 5월 12일 날 제가 그 홍윤표 그 회장님 그거와 저 화천에 있는 감자를 그 조그마한 그저 구슬보다 작을 때 캐가지고 사무실에 갔다가 저 햇빛에 두니까 홍 회장님 거는 이거 지금 녹화 현상이 안 일어나요. 그것도 안 일어나면 우리 시감자에도 큰 도움이 되지요. 예, 녹화가 잘안 일어나는 게 이미 녹화서가 안 나온다. 예. 햇볕에 뒀는데 똑같이 뒀는데 안 일어나더라. 장점이 많네. 예, 그래서 어제 그 우리 그 서춘천 조합장님이 그 이제 일반 재배 감자 한 토라고 황금알농법 한 토를 갖다가 이제 그 사무실 방에 둬서 녹화를 한번 시험해 보겠다. 예, 그렇게도 말씀하셨고 황금알농법 했을 때 감자의 본성을 찾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황금알농국에서 뭐 요소를 많이 주라 그런다, 설탕을 많이 써라 그런다. 이거는 그 감자의 제일 보약이 뭐겠습니까? 질소죠. 네, 아무래도 비료, 예. 질소, 뭐 필요한 거는 아무래도 일단 비료로 봐야 되겠죠. 예, 질소량. 그거를 먹고 소화시키는 게 황금알농국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조금 웃자람을 방지하거나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연면 시비에 설탕을 쓰는 거고, 설탕을 쓸 때는 그 얼마를 쓸 거냐. 감자 같은 경우는 키가 많이 웃자랄 필요가 없다고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물 500에 그 3kg에서 5kg. 500리터에 예. 그러면, 생육에 이제 골드 그린 1.5리터. 이렇게 한번 살포하면 같이 혼합해서, 그 다음에는 골드 칼라 1.5리터 설탕. 그리고 이제 생육의 중반 이상 넘어가면 염화가리를 엽색에 의해서 한해서 엽색이 두텁고 좋을 때는 염화가리를 물 500에 2kg, 색이 이틀. 좀 연하면 1kg. 그래서 잎에 있는 영양소나 식물에 있는 식물체 내에 있는 영양소를 그 뿌리로 이동시켜 버리죠. 연면 시비로 예. 예, 그래서 우리 여기도 그 여름에 뭐
그 녹균병이나 역병이나 이런 여러 가지 등굴 뭐 썩은병 이런 것 때문에 약도 한번 주지 않습니까? 예, 약을 많이 주지. 우리 시감자 같은 경우에는 질병. 뭐, 예, 제초제까지 11번을 쳐야 그렇죠. 돼. 예. 예, 그래서 이게 밭에 이제 풀을 깨끗이 해놨는데 저기 새파랗게 내 있는 저런 풀들은 저 그거 저 호밀. 홍그 호미를 심어서 이게 예, 밭이 쓸리 내려가는. 토사 유출을 막아주기 위해서. 예, 군데군데 해놨었는데 저거는 이제 토사가 떠내려가는 흙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예, 아주 이게 뭐 풀이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이 밭이 깨끗하게 잘 관리하셨는데. 이렇게 매년 재배했을 때그 우리가 그 키로당 단가가 지금 여기 대중소로 가져갑니까? 아니면 몇 그램 이상입니까? 이게 50g에서 270g. 270g이야. 그러면 이게 한 폭당 그 알개수가 평균 몇개 정도 달래요? 보통 한 5개에서 뭐 많이 달리는 거는 열몇 개씩 달리는 것도 있죠. 예, 어제 조사를 했을 때 평균 8개 나와요. 8개 이상. 그 정도는 이제 주로 달리죠. 8개 이상인데 그게 상품화 다 되겠다는 거죠. 짠게안 되고. 자른 게안 되고. 예. 근데 이거 그냥 일반 재배로 하다 보면은 그 조림용서부터 예. 뭐 왕왕 감자 뭐 300g 넘는 것까지야 골고루 나오지요. 예. 그래서 황금얼음구 하니까 요놈이 같아져 버렸어요. 비슷하게. 예, 비슷해요, 어제. 그래서 우리 여기 대표님도 지금도 이제 이렇게 관리가 잘돼 있으니까 잎의 영양관계라든지 토양 시비 지금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이게 뭐 권장을 한다면 지금 현재 이 밭의 이 시량을 봤을 때 추비 지금 한 번에 할 거냐 아니면 두 번에 나눠 할 거냐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한다고 보고 이제 요소 비료와 완효성 비료 두 개를 가지고 이제 1대1로 섞어 가지고 이제 100평당 하나를 해주면 양이 줄어들어 버리죠. 그 100평당 하나면 0.822시가 올라가야 되는데 반이 안 녹으니까 0.45 정도밖에 안 올라간다는 거죠. 일단은 아이가 뭐 감자종자진흥원에서 이제 추비를 못하게 하니까 일부 조금만 이제 박 기환 대표님하고 실험을 해보는 걸로 의논해가지고 자문을 구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게 우리 농가에서는 이제 물로면상 그것 때문에 그러죠. 예, 예, 그렇죠. 그거는 황금얼음구에서는 우리가 다량 생산하고 다수확을 하고 단단하게 품질을 바꿔버리니까 그게 월등하다고 봐야 되겠죠. 예, 앞으로 그 실험을 해가지고 예. 박 대표님의 자문을 얻어서 예. 제대로만 되면 이제 제가 뭐 일단 시감자 쪽이나 예. 뭐 홍천 내면에서 이제 예. 선두주자로 이제 처음 이제 시행을 해서 예. 타 농가에도 이제 고소득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이 밭에서 이런 감자의 재배력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주셨는데 저희 황금얼룩법 대표로서도 감사드리고 이 정보가 우리 전국에 재배되는 감자 최종포에서 농가에서 이런 정말 품질이 좋게 이렇게 한다는 것도 전국에 있는 재배 농가들이 또 익혀 아셔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도 이렇게 이건 최종이기 때문에 다음 농사를 하는 농가들이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을 위해서 또 적극 예를 써주시고 저희 황금얼음구에 사용하는 자재를 쓰게 되면 결실과 단단함이 나와요. 그건 잎을 이용해서
뿌리 활력을 주고 저장력이나 품질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설탕은 정말 좋은 보약입니다. 일단은 단단하면은 이제 무게, 예. 부담수도 늘 뿐더러, 예, 예. 부패도 적고, 예. 예,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많은 거지. 예, 그래서 꽃대가 올라올 때까지, 꽃대가 좀 활짝 필 때까지는 골드 그린 두 번, 골드 칼라 한 번, 뭐 설탕 혼합 이렇게 되는데, 예, 꽃대가 충분히 올라왔을 때 그 이후에는 뭐 한 번씩 썼으더라도 골드 칼라의 설탕. 예, 그렇게 하고, 설탕의 역할은 저 웃자람을 방지해주기 때문에, 그 여름에 비가 많이 올 우기에 때는 그 잎에 탄수화물 농도도 높이고 그 역할이 좋기 때문에 5kg가 좋다고 보고, 일반 그 뭐 일기가 그 비가 뭐 자주 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일정한 환경이라면 물 500에 설탕 3kg가 안정적이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물 500에 설탕 3kg. 예, 예. 그리고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럴 때는 잎 속에 탄수화물 농도를 늘려놔야 질병도 안 하고 월등히 뛰어나거든요. 예.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웃자람이 안 돼가지고 수확량하의 차이는 또 없는지? 예, 웃자라지 않으면 생산량이 늘어나요. 늘어나요. 예, 어제 그 유튜브 영상에 그 어제 촬영한 것 다 올려놨거든요. 예. 키는 조그만한 데서 양 같다는 거죠. 또 어느 정도는 커야지 또 양을 확보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예, 마늘도 키를 다 줄여버렸죠. 그러니까 생산량이 더 늘어나요. 불필요한 지상물을 늘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잎이 두껍고 단단하면 하는 일하는 역할은 똑같다는 거죠. 그 설탕은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그 사탕수수가 그 토양에 영향을 먹고 광합성을 만든 그 산물이죠. 그래서 탄수화물은 아주 좋은 역할을 하니까 농작물에 그 활용을 잘 하시면 품질과 그 뭐 식물 내병성, 자기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좋은 자문을 많이 얻어 가지고 대박 농사를 한번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